사순시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순시기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서 준비한 기간이 40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정하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호렙산으로 가면서 40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을 단식하셨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화와 준비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사순시기는 이마 또는 머리에 재를 얻는 재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재는 지난해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축복된 나무가지를 태워서 만든 것이죠.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순 제6주일에 해당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전례력 중에 가장 거룩한 주간인 성주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성주간 중 성목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신비를 기념하는 빠스카 성삼일로 교회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순시기 동안에는 그리스도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알렐루야와 대형광송 그리고 사은찬미가는 바치지 않습니다. 제의 색깔은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대추기를 제외한 성인들의 추기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사, 특히 고해성사 그리고 미사 전례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하고요.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쳐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12시에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전례를 하고 있습니다. 제2수요일과 주임수단 성금요일에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그리고 사순시기 중에는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시기는 인류의 구원을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위한 주님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한 기도와 자선, 나눔, 또 고행과 보석 등을 이 시기에 실천하게 됩니다. 사순 시기 동안 적어도 한 가지의 봉헌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 금연, 음식의 절제 등. 무엇보다도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주님께 향하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희망하면서 기쁘게 여정을 걸어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